저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겸이라고 합니다. 처음부터 뭐 메달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메달도 목에 걸게 돼서 지금까지도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경기장에 이렇게 태극기나 외국가나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정말 울컥하고 대회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계획에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 선수가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고 아담 선수가 하는 거 보고 뭔가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손흥민 선수 세레모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축구를 예전에 처음에 했었을 정도로 축구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좀 축구 경기도 간간히 찾아보고 축구 세레모니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그리스까지 가서 성화채화를 했던 것도 정말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성화채화한 경기에서 메달도 따게 돼서 정말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. 아테네에서 이제 같이 성화채화를 했던 외국 선수들 두 명이랑 또 친해지고 이랬던 계기가 된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무탈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번 선수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. 비록 직접 관람을 하진 못했지만 메달 딴거 정말 축하드리고 같이 성화채화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메달 딴게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뭉초 자체가 귀여워가지고 남들도 다 뭉초 인형 하나씩 달라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뭉초랑 같이 여정을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. 뭉초야, 이번 대회 2주간 정말 고생 많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다시 보자. 고생했다. 이제 녹아야죠. 네, 눈 뭉치니까. 눈이 녹아야 또 봄이 오고 이런 거니까요. F긴 한데 MBTI는 이제 지금 INFP입니다.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, 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겨 팬분들에게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시고 혹은 또 TV 너머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